최근 경기 침체로 기부 문화도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구세군의 모금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자선 냄비가 나눔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화재 현장 이곳에서 취재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달력을 남겨두고 빨간 자선 냄비가 돌아왔습니다. 행사를 앞둔 청주 시내 한복판에선 사랑의 손길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2023년 충청지방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세군 충청지방에도 자선냄비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학생과 주부 등 음악봉사단으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는 추위를 녹여줄 곡들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하고 상쾌하고 또 자선냄비에 맞는 온 정성을 다해서 담고 가져가시라 캐롤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신나는 캐럴이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음악 소리에 사람들의 발길이 모여들고 함께 부르는 사랑의 멜로디를 주제로 시종식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울려 퍼지는 구세군 종소리가 소외된 이들에게는 희망의 소리가 되고 충청북도 전체 모든 모금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1891년 난민 구호를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자선냄비는 1928년 일제강점기 명동에서 울려 퍼졌고 올해로 95년간 나눔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자선냄비를 보니까 반가운 마음에 근데 현금은 없고요. 동전이 있어서 동전을 뭐 있는 대로 넣었습니다. 올 겨울이 좀 따뜻하게 마음도 몸도 좀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나가다가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죠. 작은 금액이라도 넣는 기분으로 그냥 네, 넣고 갔습니다. 구세군 종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연말 분위기가 나서 이제 모금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참여하게 됐고요. 이 모금이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좀 도와주는 방식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렁찬 종소리와 함께 거리에는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전국 17개 도시 330개 장소에서 이뤄지고 충북에서는 24개 장소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합니다. 서민들이 자선냄비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어려운 이곳에 많이 전달이 되니까 어려운 이웃이 또 그만큼 살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마음에 너무 기쁘고 너무 정말로 감사합니다. 거리 모금 외에도 온라인 모금, 찾아가는 자선냄비와 물품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좋은 곳에 쓰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 보내지 않고 따뜻한 겨울 보냈으면 좋겠고 연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한 해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연도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추워진 날씨까지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겨울. 구세군 종소리가 따뜻한 나눔의 열기가 되어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